테나시아 서예진 기자가 BJ, 유튜버, SNS 스타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서예진의 BJ 통신 보이루.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겸 하이루라는 뜻이죠? 그런데 윤지선 교수는 보이루가 보이 하이루래요. 정말 저질이다. 윤 교수는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논문의 각주에다가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처럼 사용되었다고 써서 제출했어요. 그게 또 학회, 학술지에도 실렸네? 근데 보겸 원래 유행어 많잖아요. 치밥도 보겸 유행어고 이게 실화냐도 유행어죠. 그럼 치밥은 치마와 밥의 줄임말이고 여성들만 입는 치마를 밥으로 표현했으니까 여혐인가? 이게 실화냐의 개가 개집할 때 개라서 이 개집 실화냐가 되니까 이것도 여 어쨌든 윤 교수가 쓴 이 논문 보려면 돈 내야 되는 거 아세요?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이 논문 열람 횟수가 2만 4천 건을 넘었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설마 1억 3천 뱉기 싫어서 논문 안 내리는 거? 보겸은 계속해서 보이루의 뜻이 보겸 하이루라고 밝혔어요. 단어 자체를 만들고 유행시킨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지난 19일에 와서야 보겸이 인삿말처럼 사용하다가 이런 문구를 슬쩍 추가했죠. 그런데 보겸은 자기 이름이 박제된 각주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거고 진정성 있는 윤 교수의 사과가 받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논문이 쓰여진 가톨릭 때부터 철학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다시 가톨릭 대를 수차례 방문합니다. 그런데 민원인 자격으로 방문한 보겸에게 할 말이 없다. 도움을 드릴 수 없다. 얻지 못한다. 이런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보겸 입장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이름에 보라는 글자가 있는 것 뿐인데 남의 이름 갖다가 성기라고 그러는데 억장 무너지죠. 그럼 윤지선의 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윤 교수는 언론 플레이를 시전합니다. 윤 교수는 MBC 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최근 유튜버 보겸의 남성 팬들이 2년 전에 내가 썼던 논문의 각주 부분에 보겸이 나와 있다는 제보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2021년 1월 말 보겸이 저에 대한 저격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라면서 이 모든 사태가 마치 보겸과 그의 팬들이 가만히 있던 나를 공격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MBC는 한술 더 떠서 유튜브 채널에 보겸 사진에다가 일베 저장소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썸네일로 올려놓습니다. 하루아침에 여성 혐오자에서 일베가 되는 과정 참 쉽죠? 이후 보겸이 유튜브에서 이를 지적하자 MBC는 슬그머니 썸네일을 교체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수와 일반인, 남성과 여성 등 이 논쟁에는 다층적인 권력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편가르기에서 여성이라는 약자를 대변한 윤 교수는 상아탑이라는 권력에 숨어 유튜버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사회적인 권력과 평범한 한 청년을 이용해서 주장하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지, 또 그것이 여성의 인권에 얼마나 보탬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과 유튜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는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예진의 BJ 통신.